안녕하세요. 짱입니다. 짱과 함께하는 리드펠트 겨울 아이템 만들기 첫 번째. 오늘은 눈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눈사람은 겨울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로 트리를 장식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열쇠고리나 브로치 핀대를 연결해서 액세서리로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아요. 양모솜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말아주실 때는 꽉 접고 단단하게 말아주셔야 작업시간이 단축됩니다. 일구바늘로 공모양이 되도록 골고루 양모솜을 돌려가며 찔러주세요. 눈사람의 얼굴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동그랗게 만들어진 양모솜을 하얀색 양모로 감싸서 하얀색 공이 되도록 작업해주세요. 빨간색 양모로 양모볼 가운데 부분에 동그란 코를 만들어주세요. 코 주변의 얼굴을 살짝 평평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일구바늘로 찔러가며 정리해주세요. 기화성 펜으로 눈의 위치를 그려주세요. 송곳으로 기화성 펜으로 눈의 위치를 그려놓은 부분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구멍을 뚫었는데 눈이 꽂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끝이 뾰족한 가위로 구멍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플라스틱 눈 끝부분에 접착제를 바르고 뚫어놓은 구멍에 끼워주세요. 눈 윗부분에 눈썹 모양을 기화성 펜으로 그려주세요. 검은색 양모로 그려진 눈썹 모양에 맞춰 눈썹을 만들어주세요. 분홍색 양모를 얇게 만들어준 후 눈 아랫부분에 볼터치를 표현해주세요. 이 작업은 양모가 아닌 분홍 파스텔이나 분홍 아이섀도우를 붓으로 칠해주셔도 좋습니다.
빨간색 양모를 삼각형 곡괄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바늘로 곡괄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찔러가며 작업해주세요. 모자의 아랫부분을 머리에 고정시켜 골고루 찔러가며 달아주세요. 하얀색 양모를 모자 주변에 둘러서 모자의 아랫부분을 장식해 줍니다. 하얀색 양모로 모자 끝에 닿을 공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때 공은 단단하지 않게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작업해주세요. 모자와 공 모양을 잘 고정시켜서 일구 바늘로 찔러가며 모자 끝에 달아주세요. 이때 손이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양모솜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말아주실 때는 꽉 접고 단단하게 말아주셔야 작업시간이 단축됩니다. 일구바늘로 공 모양이 되도록 골고루 양모솜을 돌려가며 찔러주세요. 흰색 양모로 양모솜을 감싸 흰 공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작업해주세요. 기화성 펜으로 단추의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노란색과 하늘색의 양모로 단추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윗사람의 머리와 몸통을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잘 잡고 일구바늘로 깊이 찔러가면서 머리와 몸통을 연결시켜주세요. 이제 눈사람의 목에 빨간 머플러를 둘러줄 거예요. 빨간색 팬티지를 길이 15, 넓이 1cm 크기로 잘라주세요. 팬티지의 끝부분을 4등분해서 가위밥을 내주세요. 만들어 놓은 빨간색 머플러를 눈사람의 목에 둘러서 묶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위로 눈사람 표면에 푸실푸실 올라온 양털들을 잘라가면서 표면을 정리해주세요. 눈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상 짱이었습니다.